진나라의 첫 구서가 서하의 변경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그첫 구서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오기의 수레와 팥 이야기는 상왕의 이목지신의 원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기와 척구서라는 주제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위나라의 문우 때에 오기가 서하의 태수가 되었습니다. 오기는 오자병법을 썼던 병법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나라 문우는 위나라를 당시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위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빼어난 군주였죠. 한편 진나라의 척구서가 서하의 변경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서하는 황하 서쪽에 있는 영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기는 그 척구서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격을 하자니 징발할 군대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척구서를 그냥 두자니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기는 수레 한 대를 북문 밖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남문 밖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좋은 집과 땅을 상으로 주겠다 하고 공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수레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을 해가지고 그런 상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헌일 삼아서 한 사람이 그 수레를 남문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상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동문 밖에다가 팥한 마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팥을 서문 밖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 좋은 집과 땅을 상으로 주겠다 하고 다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 팥을 옮겨놨습니다. 상은 즉시 포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영을 내려서 내일 아침에 저기 보이는 척구서를 공격하는데 제일 먼저 점령하는 자에게는 나라의 대보로 삼고 좋은 집과 땅을 하사하겠다 하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열심히 돌진을 해서 하루아침 만에 그 척구서는 점령되었고 오기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서하는 보다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로부터 50년가량이 지난 다음에 진나라에서 상왕이 새로운 법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남문 쪽에 세 길짜리, 그러니까 사람의 세 배가 되는 세 길짜리 나무 기둥을 세워두고 그것을 북문 쪽으로 옮겨놓는 사람에게 금 50냥을 주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또 헌일을 삼아서 그 나무를 옮겼는데 즉시 금 50냥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왕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공표하게 되고 그래서 진나라는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을 만들게 되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서 새로운 법을 성공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목지신이라고 합니다. 남무를 옮긴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뜻이죠. 위정자가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오기의 수레와 팥 이야기는 상왕의 이목지신의 원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기는 위나라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했습니다. 위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크게 공헌했던 인물인데 말년에 초나라로 망명을 하죠. 오기가 초나라로 망명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인물이 공손 잘하는 인물인데 재상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상왕을 추천합니다. 위혜왕에게 상왕을 추천하게 되는데 위왕은 그 추천을 듣지 않고 상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왕은 진나라로 건너가서 진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죠. 진나라에서 죽용되어서 진나라의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인물이 바로 상왕입니다. 나중에 위혜왕은 글을 쓰지 않았던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상왕의 이목지시는 어찌 보면은 오기가 수레와 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전략을 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기의 전략을 차용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기는 수레를 옮기고 팥을 옮기는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지킴으로써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목표로 했던 진나라의 척구서를 점령하고 서하의 고민거리를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위도했던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책에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고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